해타해와 양식장 부유물로 황폐화된 갯벌을 민관이 손을 잡고 복원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기름 피해를 입었던 충남 태안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로 신음하던 갯벌이 점차 생명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이동근 기자입니다. 흉물처럼 녹아내린 폐타이어, 십수년에 걸쳐 폐각더미가 엉겨붙은 양식장 지주, 그리고 각종 어구와 바다 쓰레기까지 1년 전 장흥 관산 갯벌의 모습입니다. 황폐화된 갯벌을 살리기 위한 복원이 지난해부터 시작돼 이제는 폐타이어와 지주 등이 모두 치워졌습니다. 수십 년 동안 양식 부산물로 갯벌 속에 파묻혔던 굴과 꼬막 등의 폐각들도 어선과 바지선이 동원돼 정화 작업이 분주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갯벌에서 들어올린 굴 폐각들입니다. 이런 폐각들은 갯벌에 산소 유입을 막기 때문에 갯벌 복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. 갯벌이 그동안에 이제 폐타이어 폐각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았는데 그 폐각을 걷어내므로써 이제 산소가 유입됨으로 어장이 회복되라고 보고 있습니다. 갯벌의 주인이지만 정작 양식 수익을 더 얻을 욕심에 그동안 폐타이어와 지주먹을 설치한 것은 주민들이었습니다. 하지만 훼손이 심해져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소득 감소로 돌아오게 되자 복원 작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. 이 폐타이어에서 나오는 그 굴을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누가 그걸 먹겠습니까? 하루빨리 이것을 철거해야 되겠다. 충남 태안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도되는 장흥 갯벌 복원 작업은 오는 10월까지 계속 이어집니다. KBC 이동근입니다.